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만입니다. 어제 저희가 소동인의 배합토를 공유해 드렸는데 우리 이웃님들이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를 함께 하면서 사장님께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거 쥐똥만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네. 이게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 영양제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은 아이들 살밥도 오르고요. 네. 통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서 좋고요.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이라 더없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 거는 녹소토라는, 요즘 다육맘님들 이제 웬만한 건 아실 거예요. 네. 요거는 녹소토인데 그 물을 머금고 있는 동시에 물을 뱉어주고요. 네. 그러면서 색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옆에 요거는 녹소토. 녹소토는 물을 완전히 머금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 가을에 요 아이가 조금 더 들어가서 있으면 아이들이 수분 조절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수분이 마르지를 않는 역할을 해주고요. 네. 마사는 다 아실 거예요. 중간마사. 네. 물론 세척마사고요. 깨끗하네요. 요 중간마사하고 그 다음에 소림마사. 네. 요거하고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네. 배합해주시면 배수층이 훨씬 좋아지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처음에 그 저기 흙을 설명을 드렸을 때 그때도 잘 설명을 안 했는데 요거는 경석이라는 아이예요. 네. 그래서 요것도 화산석에서 분출한 내용물이거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가을에 좋고요. 네. 지금 가을인데 여름에 많이 제가 좀 더 많이 넣고요. 가을에는 적당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생생볼이라는 아이고요. 요거는 제올라이트인데 기능은 같아요. 아, 색이 조금 그치. 틀리고 예, 기공이 이제 어느 회사마다 기공이 조금 더 2000도씨에서 구웠냐 1000도씨에서 구웠냐 해서 요거는 제습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음병이라든가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냐초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사냐초에는 지금 설명드렸던 모든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경석, 스시마사, 그 다음에 휴가토 그런 종류들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데 사냐초를 너무 많이들 넣으시지 마세요. 요 사냐초가 많이 들어가면 다육이들이 마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되도록이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절대로 제가 요걸로 100%로 심어본 적 있거든요. 다육이들이 많이 마르고 하엽이 많이 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 아니면 사가지고 쓰신다 하시지 말고요. 토동이 흙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설명드렸던 펄라이트예요. 네. 천연 칼슘제 역할을 하고요. 오리지널은 사실은 진주펄, 진주에서 추출한 진주펄. 가격이 고가라 조개 부산물. 이게 그 강가에서 나는 화산석 있죠. 네. 거기에 또 강가 강석에 나오는 그거에도 조개 부산물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뻥 튀겨가지고 나온 게 요 그 퓨 저기 저 뭐지 펄라이트라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하게 넣어주면 배수도 잘 되지만 천연 칼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상토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가요. 요거랑 예. 요거는 굳히는 상토. 네. 요거는 지금 용토예요. 용토. 굳히는 상토는 네. 겨울에는 양을 조금밖에 안 넣어요. 굳힐 일이 별로 없고 한여름에는 요 비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율이 많아져서 요걸로 색을 내주기도 하고 아이들 짱짱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훈탄이요.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거는 너무 과하게 들어가면 훈탄이 볏짚 태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으니까 요것도 많이 넣으시면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균제 역할하는 거 두 번째. 계피가루입니다. 네. 사람이 먹어도 되는 계피가루예요. 네. 이거는 지금 시나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커피집이나 이런 데서 쓰는 좋은 계피가루를 저는 사용을 하고요. 네. 요거를 넣으시면은 벌레라든가 충이라든가 균이 좀 들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넣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네. 제가 지금 그 요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네. 요거
요거 설명했어요. 아니요, 요거. 요거? 예. 이거 아까 중간마사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아, 그랬어요? 응. 요거 중간마사. 여기 요거 설명했고, 요것도 중간마사. 아, 제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네. 지금 이거 외에도 효소제로 세 가지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토동이만 아는 비법으로 남길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그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비율 맞추는데 저는 2년 걸렸어요. 정확하게 2년 걸렸고요. 이게 어느 게 조금 양이 지나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 커거나 자기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찾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조금씩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흙 한번 써보시면 아, 이 흙 사서 쓰는 이유가 있구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토동이 흙 사용해 주시고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그렇지만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있겠지만 한번 쓰시면은 재구매율 100% 제가 아주 인정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재구매를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격도 동일하게 지금 흙 3개 한 개당 5kg고요. 5kg에 3개면 15kg잖아요. 네. 원래 5kg가 15,000원에 팔았던 거를 지금 10,000원씩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5kg짜리 3개 15kg랑 몰약 카르베 어제 설명드렸던 몰약 카르베 지금 60ml짜리가 다 떨어져서 제가 일단 요금을 보여드릴게요. 요것만 찍어주세요. 몰약 카르베 60ml짜리 하나 10,000원 해서 40,000원에 무료 배송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제 흙으로 분갈이 해놓으시고 팻말 한번 꽂아놓으시고 비교 한번 해줘보세요. 다른 흙이랑. 그러면 차이가 한 3개월만 돼도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 흙 쓰실 때 또 하나 좋은 점, 흙을 응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 흙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소를 심으셔도 되고요, 다육이를 심으셔도 되고 야생화를 심으셔도 되세요. 다육이는 제 흙 100%로 심어주시고요. 바이솔은 제 흙 100% 또는 여기에다가 마사 15% 정도 섞어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100%로 사용하면 더없이 좋지만 비용이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15% 정도 마사 섞어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야생화는 제 흙에다가 용토 20%만 더 섞어가지고 사용해 주시면요. 꽃도 많이 피고 애들이 건강하게 자란다고들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게 응용해가지고 써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베란다, 옥상, 노지, 키핑장에서 쓰시는 분들 각각 키우는 자리가 틀릴 거예요. 네. 저한테 흙 주문 주실 때 문자로 노지에서 키웁니다, 베란다에서 키웁니다, 뭐 옥상에서 키웁니다, 키핑장에서 키웁니다만 키핑, 뭐 노지, 옥상, 베란다 이렇게만 팁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영양제가 조금 덜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차이인데요. 비율 맞춰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문하실 때 노지냐, 옥상이냐, 베란다냐 이거를 꼭 이렇게 기재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더 그 환경에 맞게끔 제가 비벼서 보내드린다. 네, 그러면 맞춤 배합토가 네. 되는 거네요. 예, 예. 토동이네 흙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이 한 봉지가 5kg입니다. 5kg 하나에 10,000원씩이고요. 요 옆에 보이는 카르베 하나에 저 60ml인데요. 요 카르베도 10,000원입니다. 그래서 40,000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이 주문하실 때 요 5kg짜리 3개와 카르베를 주문하시면 40,000원에 택배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문들을 해주십니다. 우리 고객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택배비 무료는 8월 15일까지입니다. 8월 15일까지 주문해 주시는 분들께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흙 주문하실 때 요 앞에 보시는 여기 핑크색 스티커 보이시죠? 토동이네 전화번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0-5000번, 5000-4
336번입니다. 010-5000번에 4336번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전화로 주문하실 때에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화초를 어디서 키우는지를 꼭 말씀해 주세요. 노지인지 또 마당인지 옥상인지 베란다인지 또 거린대인지 꼭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사장님이 그거에 맞춰서 흙을 맞춤 배합을 해서 보내드린다고 하십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좋은 흙으로 우리 고객님들께 계속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주문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또 우리 토동인의 흙을 많이 자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더욱더 좋은 흙으로 우리 다육이를 키우고 또 화초를 키우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흙을 보급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